자, 반응하는 자막입니다. 반응하는 자막.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글씨와 이 글씨, 저는 이사말루체의 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 주실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좀 준비해봤는데 조금 안 맞네? 잠깐만. 야, 니네 둘, 예? 이쪽에 가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내드리죠? 이좀 맞춰보면 어떨까? Align and Transform. Align Button. 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 이런 거는 그냥. 이거 빤듯하게 옆으로. 얘 글씨 두 개. 그래. 이게. 아, 그렇지.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이 대사. 제가 이게 대사고 이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를 움직이면 얘도 따라다니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얘를 움직여서 얘를 따라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보셔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거나 컨트롤 A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는 게 너무 싫으시다면, 여러분은 반응형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원래대로 잠깐 돌려볼게요. 예. 현재 글씨는 우측 정렬. 글씨가 짧게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수잔. 예. 그쵸. 여기, 이게 억지로 앵커 포인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자 본연에. 그 다음에 이 대사는 기본이 되는 왼쪽 정렬 맞춰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걸 건드시게 줄까요? 이게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얘를 주인으로 삼고, 이 수잔이라는 이 글자가 이걸 따라가는, 예, 반응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수잔. 당신은 지금 레스폰시브 디자인의 뭐 포지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요? 아니요. 그러면 수잔, 혹시 오늘 몇 시님 이분이랑 뭔가 관계를, 뭔가 이렇게 부모, 자식, 페어런팅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 그렇다면은 찾아보시죠. 네, 어떻게? 일단은 누르고 보세요. 자, 오늘 몇 시냐? 아주 자유로운 애고요. 수잔은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고요.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야, 예, 야. 그리고 이 수잔은 늘 따라다니긴 하지만 수잔은 독립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예, 수잔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곳에 이 수잔, 예, 수잔이라는 이 글자, 여기 좀 어울릴 만한 비트맵, 레스터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누르고 프롬 파일, 여기서 해당된 비트맵 PNG 이미지죠? PNG 이미지 투명한, 예. 이때 써먹는 거니까요. 더블 클릭. 여러분, 모션 그래픽 작업할 때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늘리고 줄이는 거, 여기가 더 편해요. 이런 걸 여기다 딱 놓고, 이 예능 자막이 많이 나오죠. 요거를 수잔 밑에 끌어내리면, 그쵸. 수잔이라는 글자가 화려하게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야, 수잔, 오늘 몇 시에 끝나? 색깔이 좀 이상하네. 이런 경우도 망점원이 입장해 봤을 때, 망점. 야, 너 있잖아. 너 그냥 따로 놀 거야. 어떡할 거야? 저 수잔 따라다닐 거예요. 수잔한테 꽂혔어요. 수잔. 난 당신한테 꽂혔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얘 따로 놀지만 수잔이 움직이면, 이때 이 해당된 레이어 움직이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꼭 확인하셔야 돼요. 수잔이 움직이면 얘는 따라다닙니다. 얘 뭐가 얘야? 얘가 가자면 다 같이 따라갑니다. 할아버지께서, 저 할아버지께서 모이셔. 다 따라가듯이요. 야, 요것만 일단 하셔도 최고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예, 이렇게 대사가 아주 짧게 좀 들어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예, 수잔은 오늘 몇 시에 끝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추종 세력이 되어버렸죠. 얘는 아주 자유로운 애예요.
이건 누르지 않습니다. 비디오에 따라다니는 건 누르진 않고요. 거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대사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오늘 몇 시에 끝나? 네, 혼자 대사 말하고 물어보는. 예, 오늘 5시 50분에 끝나. 5시. 5시.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 5시. 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뭔가 맹점을 발견했죠? 5시에 끝나. 잠깐,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빈 곳을 찍어놓고 컨트롤 Z. 이거 완벽한 태블릿이 안 돼요. 이 수잔 입장에 봤을 때, 요 핀을 한번 잠깐, 우측에 있는 핀을 한번 눌러주면 얘만 회색으로 하면서 제거가 됩니다. 이건, 이 글씨에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몇 시에 끝나? 5시에 끝나요. 자, 그리고 이 글씨도 무브툴로 움직여 볼게요. 이상이 없나? 이상이 없네요. 방금 끝났어. 끝났어. 네, 반말하고 있어요. 끝났어. 어때?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가르쳐 드릴게요. 수잔, 너 아까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수잔 입장에 찌그러지는 글씨가 찌그러지는 걸 좀 원치 않았거든요. 수잔 입장에서 저는 큰 변화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구조가 돼야 돼요. 비그자 형태 구조가 돼야지 이 글씨가 길어지건 작아졌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한 줄에서는 자, 화면을 제가 멈춰 놓은 것처럼 제가 놔볼 테니까 수잔이 위에 있는 글자에 요 파트만 열어놨다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래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세한 노트는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에 제 T스토리 모션 그래픽 템플릿 편에 이 영상과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보이는 툴을 이센셜 그래픽 여기다 넣고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번 할 때마다 그림 가져오고 이런 작업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예, 여기 이 프리미어 프로의 이센셜 그래픽은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미지들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 관계가 있는 여러 구조들이 좀 레이어 구조를 띄고 있고, 그리고 이펙트 효과,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가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안에 이 자체를 매번 구성하기 싫은 분들은 글씨로부터 출발한 현재 이 대상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예, 익스포트 진짜 내보내는 요 방법을 통해서 슉 데스티네이션, 어느 목적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 어디에다 저장할까, 로컬 드라이브,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목적이냐, 이건 자주 사용하는 목적이지만 타이틀 이유니까 두 번째, 예를 들면 뭐 수잔 대화형 뭐 1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이 흔적 그대로 스타일 이미지 고유의 어떤 폰트 포함한 상태로 요 자체가 하나의 템플릿이 됩니다. 요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한번 보시죠. 네임,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키워드가 됩니다. 이 자체가 필요하면 괄호도 가능하고, 뭐 이사말루체로 만든 겁니다. 이사말루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자, 로컬 드라이브 데스티네이션 인클루드 비디오 썸네일은 기본 체크, 그냥 오케이. 그러면 내보냈던 위치에 가서, 네, 제가 내보냈던 게 이거였죠. 야, 이거는 메모장 화일이 아니에요. 프리미어 프로의 전용 화일입니다. 어디서 여시면 안 됩니다. 에러 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목록 중에 여러분들이 탁 던져놓고 글씨만 바꿀 수 있게 지금부터 인스톨 작업을 해볼게요. 인스톨이 뭐죠? 설치하는 건데요. 넓게 보시죠. 이센셜 그래픽 브라우저 물결 키보드 혹은 더블클릭 예, 물결 키보드도 되고 얘를 더블클릭해도 돼요. 오, 예, 물결 해당된 패널 이름 더블클릭. 예, 어쨌든 들어왔어요. 여기에 인스톨이라는 걸 찾으셔서 이 조그만한 애가 이름이 인스톨이에요. 인스톨 네, 녀석이 인스톨이라고 합니다. 예, 인스톨 모션 그래픽 템플릿 던져넣기 드롭다운 아니면 이거 드롭다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이거는 한 번 다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막 던져놓으시면 돼요. 인스톨 버튼 누르는 거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딱 잡고 던져 보겠습니다. 설치. 자, 이렇게 눈 씻고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물결 키보드 너무 많으니까 이건 지금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무지 많아요. 여기다가 대화 하나 있구나. 예, 찾아내서 찾아내신 후에 화면에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글씨만 바꾸시면 아주 멋진 녀석이 되죠. 예, 요거 말고도 요런 것 많이 응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색 키워드 파일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봐서 뭐 앞에 많이 만들어 봤던 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던져 놓고 아주 쉽게는 예, 이런 웃는 듯한 효과도 많이 써먹기도 하고요. 이게 글씨 기반으로 만든 거죠. 자, 이제 만들었던 거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으로는 제가 요건 마지막 파트로 소개해 드린 내용. 자, 여기 이제 범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클리어 인 앤 아웃을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공간에서 가져왔던 USB 동영상 다운로드 네, 이런 다양한 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약에 삽입해서 작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주요한 사용할 만한 자료들만 가져와야 되겠죠. 소스 모니터 타임라인 상에서 콤마. 자, 현재 작업했던 곳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론 맞지 않은 거는 여러 거 앞에 뭐 비디오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죠. 사이즈가 너무 안 맞을 때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맞았죠? 전 후 예 오케이. 자, 저 메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 중인 공간인데요. 이 많은 비디오 파일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누락 없이 가져가는 방법 이미 앞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작업하는 파일을 분명하게는 일단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저장 상태 별표 세이브 저장한 상태 그 다음에 USB나 아니면 중요한 공간 거기다가 야 이걸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디 가져가야 될 위치를 별도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료를 많은 푸티지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들을 가져다 사용할 때 누락 없이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장을 잘 했다면 제가 바탕화면에 별도로 포폴 작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군데에서 소스들 막 가져왔고 또 음악 파일,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기타 등등 서체는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꼭 갖고 다니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대로 저장된 상태에서 파일 메뉴 찾아가 보시고요.
파일 메뉴로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프로그램 종류 exit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자 이거죠. 관리하자. 단축이 없습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닫기 전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눌렀고요. 창이 하나 이렇게 떴습니다. 현재 제가 작업 중인 시퀀스, 혹시 시퀀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체크. 거기에 사용했던 모든 푸티지,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여기 찾는 위치가 있어요. 역시 Destination Path. 경로가 어디야? 어느 지역이 목적지야? 파일에 내보낼 위치를 말해요. 그럼 여기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찾아보기를 눌러줍니다. 이 위치 아주 중요해요. 위에 시퀀스 다 체크해주고 다 체크 내린 다음에 Destination Path를 브라우저를 누르셔가지고 해당된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 폴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면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미 위치를 정해주면 가운데 브라우저가 파란 색깔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OK 눌러주세요. 자, 프로젝트 매니저 밑에 있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시퀀스 체크하고 찾고 OK 누락 없이 파일들이 다 갑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준비한 곳에 폴더가 하나 생겼네요. Copied Keyframe. 제가 연습했던 프로젝트 파일 이름 그대로고요. 더블 클릭. 자, 휠을 올리거나 큰 아이콘 보기로 보겠습니다. 내 프로젝트 파일 이미지 가져왔던 맞아요. 이것도 있었고요. 비디오 파일, 이게 분명히 다른 어디 숨겨놓던 폴더에서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걔도 같이 따라왔어요. 포함이 돼 있다면. 물론 녀석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공간에 가서 제대로 완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물이 다 무사히 다 온 겁니다. 자, 이게 다 들어왔고 뭐 기타 여기 딸려 있는 애들은 이게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동한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작업하시고, 중요한 건 서체는 포함이 안 돼요. 서체는 어디나 오늘 소개해 드렸던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서체 꼭, 무료 사용 가능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서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서체 폴더도 같이, 물론 같은 노트북이라면 전혀 문제 안 되겠지만 서체까지는 원래 포함해 줘야 되겠죠. 폰트는 늘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요거 포함해서 보내주면 완벽한, 내가 A라면 B한테 작업을 의뢰해도 네가 마무리해 줘,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푸티지들이 한꺼번에 나열이 돼 있어요. V 폴더는 없이요. 자, 어떤 작품을 만든다거나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시는 그런 주요한 작업들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